신약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 덩어리다. 두 덩어리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다. 자, 그 두 덩어리만 하면 신약은 끝난다. 자, 근데 신약도 구약과 똑같이 역사서가 있고, 구약은 시가서였죠. 이건 체험이라고 쓰긴 좀 뭐인데, 편지들이에요. 자,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은, 자, 복습 한번 할게요. 역사서가 몇 권이었죠? 네, 17권. 자, 시가서가 몇 권이었죠? 5권. 예언서는 몇 권이었죠? 17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다 소화를 했어요. 자,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은 역사서 해봤자 5개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과 자 사도행전 하나 사도들의 행적 특히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신약은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 구약에서 예언서 17권 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서가 구약엔 5권밖에 없었는데 와, 여기는 편지 해가지고 시가서와 비슷한 애들이 요렇게 많아요. 바울서신 13권하고 공동서신 8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역사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끝 사도행전 끝인데 얘네들은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한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 중에 바울서신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간다. 구약에서 우리 열왕기하 상하에 예언서 17권 중에 12권이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삼겹살처럼 끼어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약은 사도행전 안에 바울서신이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바울서신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바울서신에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에 바울서신이 요 세 권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써요. 근데 이제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덩어리 덩어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외우세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올가나이즈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 일단은 바울서신 13권은 사도행전 속으로 쏙 들어간다. 자 그러면 공동서신 8권은 무엇이냐?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쓴 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당연히 베드로가 썼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당연히 썼다 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거는 신약 목록을 살펴본 거고요. 우리가 시간별로 쫙 펼쳐서 이걸 또 봤죠. 자, 이것도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는 아까 그 많은 자, 우리 요 예수님의 공생애 물론 사생애 이렇게 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공생애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생애까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깡충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시간을 볼 거예요. 자, 제가 단톡방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로마의 지배만 받고 있었느냐? 아니죠. 저랑 신구약 중간 400년을 공부한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중간에 로마인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에 하나 껴있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라고 헷갈려 하시는 사람이죠.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그 에돔과 그 위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가 신약 거의 100년이에요. 우리가 거의 100년으로 보거든요. 요 100년이잖아요. AD 100.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뭘 볼까요? 자, 우리 누가 어디서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죠. 요 즈음에.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요즘에 같이 순교합니다. 혹시 아셨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같은 시기, 한 AD 뭐 65년에서 68년 사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바울은 당연히 로마에서 순교한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의 선교를 했었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베드로는 유대 예루살렘 수장이었고 교회의 수장이었고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거 아셨습니까? 자,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자, 여기 살짝 쬐그만 글씨로 보이는데 혹시 보이나 모르겠네. 1차 로마 감옥, 2차 로마 감옥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봤을 때도 아, 로마구나. 신약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구나. 자, 마지막에 여기에 누가 죽을까요? 야, 네. 사도 요한이 이때 죽습니다. 자, 왜 그럼 우리 죽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까? 자, 이때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사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는 지금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냔 말이지. 우리 신약 100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 신구약 400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헤롯 누구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자, 요때에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죽냐면 순교 죽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스테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하죠. 스테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였죠. 근데 그 집사는 지금의 집사랑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무튼 사도는 아니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는데 스테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요때였어요. 요때가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아그리빠 1세, 2세 혹시 신약 돌아오자마자 제가 계보를 헤롯 계보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때 죽었죠. 자, 그럼 야 요기술 보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하고 베드로 순교 로마에서 죽었다는데 이때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로 황제 알죠? 굉장히 못됐다고 하는 그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하고 베드로는. 그러면 이때는 사도 요한이 순교를 했다. 순교 아니죠. 자, 퀴즈 여기서. 자, 12사도 중에 순교를 하지 않은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자연사로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야고보의 순교,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죠. 자, 야고보도 우리 네 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제가 좀 이따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이때는 세베대의 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지막 때에 엄마가 미세스 세베대에 와서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요한은 왼쪽에 야고보는 오른쪽에 막 이렇게 치맛바람 일으켰다는 거. 그렇지만 철이 들고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먼저 순교자가 야고보였고요. 그 형제 요한은 가장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마지막에 죽었다. 둘이 형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던져드릴 때 그때 외우세요. 자, 그런 야고보, 이제 바울, 베드로는 네로, 그러면 이때도 요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굉장히 고난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이때는 어떤 왕이었느냐? 로마?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도미티안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화요 강론 끝내시고 예루살렘 떠나서 감람산에 가셔서 우신다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을 때 그때 AD 70년 여기거든요. AD 70년 이때 제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 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티투스 장군의 동생입니다. 원래 그 티투스 장군도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근데 티투 장군은 그래도 인격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근데 도미티아는 아니었죠. 도미티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인물이었냐면, 원래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신격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죽으면 다 신이 돼요. 로마는 그래요 원래. 근데 이 도미티아는 살아서,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를 나의 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나의 주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을 자기한테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요.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미티아는 한 요때부터 이렇게 왕이었지, 황제였다 그래요. 자, 저기는 네로 황제는 한 요 정도, 한 54년 정도부터 68년 요 정도까지가 네로 황제였어요. 자, 바울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에 순교하셨고요. 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요렇게 어느 시기에 어느 왕 때 누가 순교를 하고 누가 박해를 받았는지 머릿속에 한번 넣으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탄생했을 때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헤롯. 태어나자마자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죠. 자, 근데 그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함에라고 누가 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아구스도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 신구약 중간 400년 빨리빨리 생각해보세요. 저랑 같이 했던 누구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자, 원래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평정하죠. 하지만 그 황제라는 칭호는 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세계사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 성경책에도 나온다는 사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읽으셔야지 우리 성경이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데 가끔 읽다 보면 아, 이게 옛날 이야기인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지 정말 사실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세계사를 이렇게 같이 브링해서 자꾸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탱산 때 누구였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스테반이 순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야고보는 네 명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자, 여기서 나오는 순교한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라고 불리죠. 작은 야고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죠. 또 한 명의 야고보는 누구죠? 네, 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두 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고 다데오 유다가 있어요. 그 다데오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 이렇게 네 명이 나와요.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야고보 그러면 이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열두 사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이 사도 요한 중심을 역사를 조금 더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이것도 설명을 해주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아까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헤롯 아그리파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했다 그랬어요. 요 사람입니다. 자, 이거 계보 생각나시죠? 이거 신약 2강 때인가 우리 했었어요. 아주 복잡하게 했죠. 기억 다 잊어버리셨죠? 자, 그런 은사를 가지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헤롯, 대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내려와서 쓸고 내려올 때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원래 에돔이 이스라엘한테 하스몬 왕조 여기 있죠. 하스몬 왕조 때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내려올 때 반역을 하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도와줬기 때문에 로마, 에돔, 이스라엘이 됐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안티파터 2세예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은 안티파터 아들이죠. 자, 헤롯은 에돔 사람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헤롯 대왕한테는 도리스라는 원래 전처가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죠. 아들도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도 안티파터 2세더라고 찾아봤더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미리암네 1세,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 이 클레오파트는 이집트에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헤매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 자, 미리암네, 미리암네, 말다스, 클레오파트라. 이 네 사람이 부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 사람이었어요. 특히 요 미리암네 1세는 볼까요? 하스몬과. 하스몬이 누구죠?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마카비 전투로 인해서 100년간의 주권을 회복한 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유대 왕가예요. 거기에, 아, 여기 있네요. 공주거든요, 이 미리암이. 이 공주가 여기 써있죠? 헤롯이랑 결혼을 해요. 왜? 헤롯은 자기가 헤롯 대왕,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에돔 사람이잖아. 네가 무슨 유대의 왕이야 라는 거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프라도 아들들은 다 헤프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했던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분봉왕 기억나셔야 돼요. 갈리하고 베레아는 안티파스,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분명히 지도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half 에돔, half 유대인인 거죠. 재밌죠? 이런 거 기억하세요. 상식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아는 척도 좀 하시고. 자,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미리암네 하스몬과의 공주한테서 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의 아들이에요. 이때 요때가 누구였냐? 이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자, 헤로디아 어서 많이 듣던 사람이죠? 누구예요? 자, 원래 빌립 1세랑 결혼했다가 안티파스랑 결혼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한테 무진장 혼나고 자기 딸 살로메를 춤추게 만들어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댕강 자른 그 무서운 여인이죠.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남매예요. 남매 둘이. 여동생입니다. 자, 좀 약간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인물들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아, 이거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참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은 모자르고 요것까지만 할게요. 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어요. 그리고 번이게, 이거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긴데, 자, 얘네들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와서 가서 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러 가는 얘기,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요때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전도여행 다 끝나고 예루살렘 가면 아가보라는 선지자였죠. 가면은 이런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갇힐 거야, 잡힐 거야, 가지마 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잡힙니다. 그때는 벨릭스였어요, 총독이. 근데 이 벨릭스가 돈만 좋아해가지고 2년 동안 그냥 바울을 불렀다가 보내고 하고 그냥 다시 로마로 돌아가 버려요. 알죠? 이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었어요.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자, 벨릭스 가버리고 베스도가 온 거예요. 베스도가 오니까 헤롯 아그리파하고 버니게 둘이 남매지간인데 인사하러 와요. 근데 그때 베스도가 아, 진짜 정신없어. 정말 이 벨릭스가 누구를 구류해놓고 갔다는데 아주 신경쓰여. 누구야? 바울. 그래서 그래? 나 바울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만나죠. 그래서 바울이 막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 아마 기억을 나실 거예요. 했더니 베스도가 듣더니 야 바울, 너무 많은 너 지식 때문에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리고 헤그리 아그리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그 쬐끄만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그래?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참,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여기 남매인 거 알죠? 이 벨리스가 로마 총독이에요. 근데 드루실라랑 결혼해요. 근데 부부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어디서 죽냐면요, 폼페이 알죠? 폼페이. 그 폼페이 폭발했을 때 거기에서 드루실라가 죽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로마에 그 부자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별장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알죠? 그 폼페이 그 사건, 그 역사적으로 그때 드루실라가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 티투스 장군이 왜 써 있느냐? 이 티투스 장군이 이 버니기를 좋아했다는 또 썰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